선생님께서 일반적으로 끌고 가는 수업을 아직도 하고 계신데 애들이 이러지 않고 있다. 애들이 체크한 거야. 도체제들은 소통, 소통을 잘 가르치는 걸 원할 수 있어요. 솔직히 말해요. 그 극명한 예가 있어요. 저희 학교 애들이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국 평균보다 보통 3점이 낮은데 어느 과목이 전국 평균보다 5점이 높네. 그러면 무려 8점이 높은 거야. 그럼 그 선생님이 고3을 맡은다고 그러셨어요. 그럼 모든 애들이 그 반, 그 선생님을 선택해야 되죠? 반 구성이 아니에요.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수업에 대해서 계속 분노하고 있었거든요. 성적으로 올라가도 좋을지 몰라도 당신하고 소통 떠난다, 싫다는 거예요. 전통적으로.